오늘은 8월 29일 월요일의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원유통입니다. C7 우원유통. 여기 뭐 생대구가 굉장히 좋네요. 지금 요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대구 3마리 33,000원. 그 다음에 가면서 요거 같은 건가 다른 거 같은데, 요거는 오지, 아 요거 삼치네. 나간 거라고. 삼치 요건 어떻게 하는 거야? 23,000원. 오, 착하네. 우리 사이즈 좋고. 다음에 요거 5미짜리 37,000원. 요 다섯 마리 37,000원입니다. 골뱅이도 이쁘네요. 25,000원. 그다음 오징어는 다 같은 것 같은데. 57,000원. 오징어 가격은 조금 좋은 그런 상태네. 아주 높은. 요건 얼마짜리 다른 건가요? 이건 6미에 35,000원짜리입니다. 지금 요, 병어는. 그 다음에 요것도 하시는 거예요? 요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키로에 5,000원. 숭어 지금 괜찮네요. 그 다음에 요거 단새우는 상자 5만원. 오늘도 요 많이 갖다 놓으셨네요. 지금 요 피문어. 요건 키로에 35,000원. 요 피문어 오늘 시세입니다. 여기 쭉 다 피문어는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요 돈. 키로에 5,000원이요? 낮아졌네요. 키로에 5,000원. 그 다음에 요, 민어. 키 큰 놈은 18,000원 키로에. 그 다음에 요 작은 통치급 요거는? 18,000원 갔구나. 그 다음에 돌돔이죠, 저거? 와, 저는 어떨까요? 저기 5.9kg짜리라는 거 아니죠? 아, 세 마리. 근데 저 자연산이야? 양식을 저렇게 키우는 거야? 그렇구나. 이게 방금 얼마라고 그랬어요? 키로에 만천원. 만천원, 돌돔. 야, 요거는 횟감은 안 되고, 그래도 어쨌든 이거 돌돔이래 나온다는 게 그렇네요. 예, 고마워요. 손님 오셨어요. 고맙습니다. 여기 우원유통입니다. 우원유통. 여기 전국수산입니다. 중매인. 예. 비싸면 비싼 대로 하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아, 여기 사과 횟감이 될 정도로다가 좋답니다. 오. 아, 되는 거네요. 22,000원. 요거 둘레 8마리에 22,000원. 고등어 굉장히 좋네요. 선도가. 그 다음에 요건 35,000원이에요? 4만원, 35,000원 박스에. 그 다음에 요짝이거든요. 요게 35,000원, 요거 4만원. 아, 여기 4만원짜리 박스, 여기 35,000원. 예. 굉장히 좋네요. 저기, 먹갈치는 항상 12만원. 요건 11만원에서 13만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12만원. 그 다음에 초가자미 요거는 만원. 청어 요거는요? 청어 오늘 15,000원. 그 다음에 삼치새끼들이 많은데, 2만원인데, 이 선도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예. 예, 여기 이제 새끼들 크면서 나온 것 같고, 좋아요. 그 다음에 요, 대구 2만원. 요건 알배기족이는데. 예, 알배기족이네, 백족이네. 아, 그렇구나. 예. 예, 요거는 알 보여드린다고 일부러 터뜨려 놓은 것 같아요, 사장님이. 예. 2만원. 그 다음 병원은요? 2만원. 요, 8미짜리 이런 거 2만원이네요. 저 뒤에 것도 2만원이에요? 2만원. 예, 그렇구나. 참돔은요? 참돔 이게 한 마리 12,000원, 만원. 12,000원, 만원. 마리에? 키로에는, 이거는 살아있는 거 금방 건져놓은 것 같네요. 요 자체, 이거 12,000원 여기? 키로에도 팔아야 되는데. 예. 오늘은 이 한 마리에 12,000원으로 정해 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요 농어는요. 요 농어. 아, 농어 이것도 일감 살아 있는 거. 예. 살아 있는 거 8,000원. 8,000원. 이 키로에 8,000원입니다. 요 근데 자연사 이거 저거 아니에요? 양식? 양식? 자연산인가? 아, 그렇게 사이즈가 이래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치 요거는요. 키로에 5,000원 했었는데, 5,000원. 오늘도 5,000원. 네.
다음에 여기 많이 있네요. 민어. 민어. 예. 민어 그냥 마리에 만 원씩. 마리에 만 원이 작은 거입니다. 이거 큰 건 어떻게 가요? 아, 큰 건 마리에 만 7,000원. 여기 마리에 만 7,000원짜리요? 아, 키로. 그렇죠. 아니 제가 왜냐면 일부러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예. 요 벽 골뱅이. 22,000원. 그다음에 여기 아, 요 뭐라 그러나 요 굴비를 갖다 놓으셨는데 아, 전국인데 요건 지금 얼마짜리요? 상당히 굵은데요? 사이즈가? 5만원 나간지 45,000원. 이게 10미짜리에요? 10미가? 아, 이 정도입니다. 손으로다 10마리 이게 10마리 45,000원. 10마리에 45,000원. 그냥 저는 이거 시세는 잘 모르는데 싸다는 느낌이 들어오네요. 어, 싸다는 느낌 들어오는데 한번 들고 한번 촬영 좀 해보고. 와. 여기 요 요거 다른데 없는데 지금 전국 수산만 있습니다. C 요 기둥 앞에 있는 전국 수산. 여기 6만 원 나가야 돼요. 6만 원 나가야 되는데 지금 파시는 4만 5천 원. 그 지금 파시는 거 4만 5천 원 파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돼. 아니 우리 상으로 오니까 줘. 4만 5천 원에. 4만 5천 원에 파시는 거예요? 네. 예. 파시는 거랍니다. 예, 아우, 이거 사이즈가 조금만요. 아니, 뭘, 아, 이거 무겁습니다. 이거 사장님이 잠깐. 예. 오, 사이즈가 굉장히. 이거 손으로 제가 이렇게 재드릴게요. 와, 완전. C6 기둥 밑에. 전국수산. 10미에 45,000원이면, 이게 지금 바닥까지 선인데, 이것도 전국수산입니다. 여기 12,000원 키로에. 요거는 뭐 1키로가 좀 안 될 것 같이 그렇게 보이네요. 마리당 무게가. 근데 여기는 다른 것보다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저 굴비네요. 굴비. 여기 지금 아 굴비. 예. 예. 사장님이 지금 여기 전국 수산입니다. C6 밑에 있는 소개하겠습니다. 좀 더 정리를 해가지고 여기 와서 사시면은 요 사이즈 요 10마리 여기 한 두릅입니다. 한 두릅 5개 5마리 해서 10마리인데 요거 45,000원에 여기서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포장을 해서 드리면은 요 포장 다 이렇게 하면 5만원 받습니다. 5만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버스로다가 이렇게 고속버스 지방 같은 데는 이거는 뭐 상하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 요 갔을 때는 55,000원에서 플러스 돼서 한 뭐 6만원까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지금 뭐 이게 백화점 같은 데는 얼마 가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땐 상당히 비쌀 거로 알고 있어요. 요 자체가 좀 더 자세히 한번 재볼게요. 제가 요 정도니까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대충 만들던 보리굴비가 아니고요. 완제품의 보리굴비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와서 사실 때는 한 두릅에 45,000원 10마리 그 다음에 포장을 해 주시면은 요거는 5만원 그다음에 버스로 다 이렇게 가는 거는 경우에 따라서 55,000원에서 6만원까지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백화점에 가시면 한 8만원 이상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니까 비교해 보시고 여기는 한번 저는 용신입니다. 여자 화장실 앞에 용신. 그냥 지금은 요 전복부터 가면 되겠네요. 12시 땀이 그냥 요거 28,000원 키로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아, 우럭 쪽에 요건 지금 마리로 파시는 건데 11,000원. 이건 한 마리도 팔아요? 아, 예, 잘 안 팔아요. 잘 안 파는데 한 5마리는 돼야 팔겠네. 11,000원입니다. 요 마리당. 사이즈는 손으로 요를 봤을 때 요 상태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요. 5,000원. 요건 5,000원. 요것도 대박이에요. 요건 5,000원. 그래. 예. 그다음에 예. 9,000원짜리, 예. 그 다음에 요 낙지 요거는요? 36,000원. 그 다음에 요 홍합살? 19,000원. 바지락살은? 25,000원. 그 다음에 요거는? 14,000원이에요. 그럼 요거는 한 봉이 얼마짜리? 4,300원이요. 요거 다섯 개 단위는 대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새우 흰다리? 13,000원. 그 다음에 요것도 우럭 쪽에 맞죠? 근데 요거 사이즈가 엄청 큽니다. 요건 2만원이랍니다. 그래 사이즈가 다른 겁니다. 아까 11,000원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2,300원? 3만원. 아, 고동은 요거 3만원이라 그러네요. 5,000원. 마이당 5,000원. 5,000원.
다음에 요 6만원 6만원짜리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얼마예요? 이거는 24,000원 뭐 이렇게 하고 가면 되겠네요. 요거 요거 다 같은 거 아니에요? 작은 거예요. 예, 작은 거라 요거는 얼마예요? 10kg에 45,000원 45,000원 6만원 그러네요. 사이즈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제첩은요? 제첩은 4,500원 키로에 4,500원 치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 용신이었습니다. 여자 화장실 앞입니다. 눈에 띈 게, 요 우럭 쪽에, 여기 굉장히 사이즈도 크고, 요건 2만원짜리인데, 정말 좋게 추천해주고 싶은 상품이네요. 요 우럭 쪽에. 용신입니다. 우럭 쪽에, 요래 큽니다. 영남아기입니다. C14, 영남아기. 이거는 저 민어 사이즈가 거의 비슷한데요. 키로에 15,000원 계산하니까 마리에 약 22,000원 나온다고 그러네. 2만원? 예, 2만원 정도 나온다고 그러네요. 한 마리당. 키로로 계산하면 15,000원 계산되는 겁니다. 횟감 가자미, 초가자미, 물가자미 요거는 10,000원입니다. 박스에 10,000원. 요거는 항상 보면 나올 때는 굉장히 신선도 좋게 횟감으로 나오는 겁니다. 횟감 새우 요 5만원짜리, 단새우 요 5만원이네요. 동해 생물대고 요건 25,000원짜리 5미짜리 그 다음에 오징어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요건 얼마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뭐 예. 7만원 아 요건 7만원짜리 이거 굉장히 좋은 거네요. 예 이거는 10마리에 3만원짜리도 있답니다. 그날그날의 그거기 때문에 요건 뭐 그거는 여기 뭐 높고 비싸고 뭐 요건 맨날 그날그날 따라갑니다. 나로도 요거는 10미짜리가 25,000원입니다. 이거 횟감 병어. 그 다음에 좀 더 굵은 거 5마리 요거는 사이즈를 손으로 쟀을 때 요 정도인데 보이네. 내가 잘 재고 있네. 예. 네. 요건 35,000원짜리. 그 다음에 요거는 15,000원이네요. 홍게가 지금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요. 홍게가. 이거 15,000원. 홍게 요건 한 2kg가 넘나요? 3kg 이래 되나요? 2kg. 예, 2kg 넘고 3kg 요렇게 될 것 같은데, 15,000원. 예, 박스에 그렇습니다. 요 가격. 그 다음에 저, 신한새우 저거는 15,000원 박스에. 예, 15,000원입니다. 예, 저거는 뭐, 금방 던져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저 자체는요. 지금 뭐 살아있는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요, 갈치는 얼마 하시는 거예요? 5만원 그냥 받아야지. 4만원 받고. 5만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4만원. 예. 갈치는 사실 이제 와서 보셔야지 영상으로 나가면 뭐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에 잘 표가 안 납니다. 요즘 요 새우가 많이 나오네요. 가을이 되면서 흰다리 새우 요거는 양식이지만은. 양식이라도. 예. 이거는 좋습니다. 너무 좋아서. 예. 아주 좋네요. 17만원. 17만원짜리, 요건 아주 이거 좋은 거예요. 여기 뭐 사지. 17만원, 75,000원. 여기 13만원짜리, 여기, 여기 물건. 아까 찍었는데, 이제 그때는 물건이 좀 없어서 이것도 5만원, 4만원 그렇네요. 오징어는 아까 다 찍었던 것 같아요. 오징어는 대원 수산입니다. 35,000원. 3만원이라면 이렇게 사이즈가 큽니다. 예. 요건 25,000원. 예. 2만원. 요 같은 거가, 아, 요 18,000원. 아, 정말 여기는 그냥 마음에 딱 들어요. 물건 자체가. 그런 게 좋습니다. 대원, 혹시 제 유튜브 보셨어요? 하시는 거? 안 보셨어요? 아, 바빠가지고 볼 시간이 없어서. 보세요. 제가 어떻게 소개했는지. 요건 어떻게. 저는 오늘 두 가지였는데. 예. 완전 A급으로 33,000원. 33,000원. 28,000원짜리. 그다음 옥돔도 오늘도 저 계시네. 옥돔 4만 키로에 45,000원입니다. 요거는 요거 뭐 저쪽에 2만 원짜리 이렇습니다. 여기 대원수산인데 C7 앞에 여기 A급만 이렇게 고급 어종만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다음에 다른 거 새우는 없으시죠? 통발이가 예. 아유 바쁘신데 일부러 저기요. 아, 예. 10kg짜리가 11만원. 11만원짜리입니다. 11. 예, 11만원. 오, 좋네요. 여기에 대원입니다. 고급 이렇게 찾으려면 여기 와서 사장님한테 여쭤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C7
기둥 밑에 있는 데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여기 대원이었습니다. 돼지수산 선호 시세표입니다. 돼지수산 선호 시세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 이거는 11,000원이네요. 키로에. 이 우럭은 키로에 12,000원짜리. 그 다음에 민어. 민어 가격은 17,000원. 키로에 17,000원. 민어가 오히려 조금 올랐네요. 그 다음에 꽃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돔새끼 같이 되어 보이는데, 이거는 얼마나죠? 10,000원. 키로에 10,000원. 그 다음에 금태. 이거 25,000원짜리입니다. 금태. 그 다음에 고등어는 지금 여기, 여기 뭐 10,000원에, 상자에는 10,000원, 10,000원, 7,000원 요래 되어 있습니다. 뭐 마리로다가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다시 뭐, 미에는 지금 7,000원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고등어 여기 미에는 7,000원. 한 마리에는 7,000원짜리. 좀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한 덩어리에, 이거 한 꾸러미에 14,000원이에요. 14,000원. 그 다음에 새우 요거는 지금, 제가 눈이 나빠서 14,000원. 14,000원. 이게 예. 여기. 예. 그다음에 이거는 8,000원짜리 보리새우, 팔 보리새우. 아 동족. 그다음에 요조개 이건 얼마? 이건 얼마짜리 한 마리? 27,000원이요. 한 마리 27,000원? 예. 우럭조개입니다. 여기 우럭조개 27,000원이라고 합니다. 마리당. 예. 전복하고 이렇게 쭉 있습니다. 여기는. 전복하고 이렇게 활전, 여기는 뭐 양식, 그 다음에 양 자연산 이렇게 쭉 있으니까 여기는 와보시면 다 있습니다. 여기는 돼지수산입니다. 나로드 수산입니다. C13. 요건 통짜리. 요건 어떻게 27,000원. 박스에 27,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청어는요? 28,000원. 예. 그 다음에 골뱅이요. 골뱅이는 25,000원. 골뱅이. 그 다음에 요, 민어, 요런 건 어떻게 가는 거야? 키로에 16,000원이요. 15,000원. 키로에 그렇습니다. 민어. 저 뒤에 있는 것도 같은 건가요? 요, 대구 요건 크네. 키로에 10,000원짜리인데 큰 거는. 그 다음에 민어는 15,000원 갖고. 뭐 오늘은 이렇게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 나로드입니다. 전복은 지금 12미짜리 키로에 요거는 3만원. 3만원입니다 오늘은. 해류 3232 만물입니다. 키로짜리네요. 써져 있는 게 21키로, 저 13키로에요. 이게 한 마리에 35,000원이에요? 네, 요것도 3만원. 3만원? 네. 이거 뭐에 먹으면 돼? 이거는 싸긴 싸 보여. 오징어 이거는 얼마예요? 오늘 53,000원. 53,000원. 오징어금이 좀 높은 편이에요, 요새. 병어 이거는요? 뭐요? 병어. 뭐라고요? 22만원. 22만원이 몇 미? 30마리짜리 22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새우 요건 얼마 파시는 거예요, 여기? 뭐요? 새우. 13,000원이요? 대구요, 6미짜리네요? 22,000원. 네. 그 다음에 오징어, 아니, 고등어? 고등어 6만원이요. 6만원, 20미. 고등어가 좀 덜 잡힌 것 같네요. 8,000원이요, 먹갈치? 6만원이요. 6만원? 예. 그 다음에, 홍게가 이제 또 한 번 보이네요. 13,000원. 여기 몇 킬로인지 아세요? 한 3kg, 13,000원. 요거는 이제 동양 겁니다. 요거 살아있는 거라 알고 있는데. 얘 얘는 지금 움직이진 않네요. 일단 여기 동양 거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붕장어는요? 키로에 8,000원대요. 키로에 8,000원대. 삼치 아니고, 그 다음에 먹갈치. 예. 요는 거는 4만원짜리에요. 4만원. 요 박스에? 한 짝에. 예. 한 짝. 두 개가 아니고 이건 하나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 요거는 또 다른 거? 5만원. 예. 예. 비슷해 보이는데 다 다르네요.
그 다음에 어느 거 요거 가시면 돼요? 요런 것도 5만 원. 5만 원? 요거 다 같은 거네? 예, 요 5만 원. 여기 만물입니다. 여기는 이 많은 게 도매를 하시기 때문에 이게 한번 나가면 또 그냥 쫙 빠지나고 그렇습니다. 여기 만물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라 그래 많이 물량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만물이었습니다. 월요일 지금 5시 28분입니다. 이만 마치고 가겠습니다.